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해 취업자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,729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. 이는 지난 2014년 2월에 90만 2천 명 증가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. 다만 도소매업, 숙박, 음식점업 등 코로나19 타격 업종 취업자가 줄었고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해서 특정 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